네,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만들어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단계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개방에 경쟁 체제를 만들고 발전 공기업들의 상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죠? 네,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우선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최근 전기 자동차나 뭐 에너지 저장 설비와 같이 체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신사업 경쟁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독점한 시장을 다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을 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편익이 증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장 개방도 하겠지만 또 업무와 역할이 비슷한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병행을 해서 이걸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고요. 또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에너지 공기업 총 8곳의 증시 상장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상장 얘기하셨는데요. 한전의 뭐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원 같은 우량 공기업들을 지금 상장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동 발전을 포함해서 이 화력 발전사 5곳이 되고요. 여기에 한국수력원자원,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등이 8곳을 코스피에 상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분의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상장이 추진이 되고요. 또 민영화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 공공 지분을 최소 51% 유지되는 식으로 혼합 소유제 방식으로 상장을 하기로 했고요. 또 기업 가치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기업 공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주관사 선정부터 가격 산정까지 사전 준비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말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한전기술 등이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상장이 됐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투명성이나 상업성, 뭐 투자 접근성 등이 개선이 됐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정부가 이 지금 상장을 시키려는 공기업들도 역시 상장을 시키고 나면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뭐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투자 여력이 확보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개방을 하고 또 에너지 공공기업들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가 주관을 해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온 로드맵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한국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 가정용 소매전력 판매를 민간에 개방을 하기로 했죠. 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력의 전화나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 등을 묶어서 다양한 결합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 일정은 산업부가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을 하거나 도매해서 파는 이 분야도 민간에 개방을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계약된 물량을 고려해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 설계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에 개방이 되고요. 뭐 민간의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좀 전에 구조조정도 병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디가 없어지고 또 어떤 업무가 통폐합되는 거죠? 네, 정부는 우선 기초전력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이 5개의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석탄공사와 강물자원공사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 업무들을 일원화시키는 건데요. 전기안전공사와 한전이 함께하고 있는 전기설비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담당을 하고 한수원이 현재 운영 관리 하고 있는 발전용 댐 10곳은 다목적 댐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다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 우량 공기업들의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되는 변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석탄공사의 인력 감축이 시작되면 정부가 가격을 통해서 이 석탄과 연탄의 수요를 줄여나갈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려면 석탄이나 연탄의 가격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정부는 이 연탄이 주로 서민들이 쓰는 연료임을 감안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 공기업들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상장이 되고 나서 투자 여력이 확보가 되면 에너지 신산업이나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전력 소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